야, 2100이야? 아, 좀 쉽게 이길 것 같은데, 이 판? 2200까지 카콜 하고, 딱, 제 할 일 하겠습니다, 다른 거. 가봅니다. 나의, 꽃 쪽의 이석을 보면 넌 깜짝 놀랄 거야. 왜? 내가 선턴이거든, 나. 아, 근데 그 사람이, 내 전판, 그 사람. 그럼, 토끼 이속이, 200인데. 나 같으면은, 차라리 반격 안 하겠다. 존나 세를 팰 듯? 잡아놓고, 해갖고. 해서, 저는 잡아놓고 해서 세를 팰것 같아. 애매하잖아요. 왜냐면, 덱 자체는 반격인데, 차라리 꽃 쪽에한테 쓰고, 만약에 저분이 그, 토끼 빼고, 그게 힐러였다면, 제가 졌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그게 힐러였다면. 근데, 그렇게 안 했잖아요. 그 사람은, 좀 약간 공격도 하면서, 수비도 택했고, 나는 완전 수비니까. 이게 덱을 짤 때, 컨셉 잘 잡아야 돼요. 컨셉을 진짜 잘 잡아야 돼요. 아, 못 봤는데, 말하다가. 누가 제일 약하려나? 45렙이면은, 얘를 팰까? 꽃 쪽에. 너구리. 아, 누가 맷집 제일 약하려나? 추천은 당연히 안 되고, 둘 중 하나인데. 못 봤지? 나 진짜 못 봤는데? 아, 나. 어, 타겟 정했다. 얘가 제일 약하고, 그 다음에 흡혈귀고, 오케이. 족제비가 제일 약하고요. 그 다음 흡혈귀. 그 다음에, 꽃조개. 족제, 흡혈, 꽃조, 고액, 주천. 손으로 패면 될 듯. 내가 제일 약하거든요, 지금. 맷집이. 맷집 약하면, 들어가는 딜도 많아져서 이게 들어가는 딜이 많아져요. 맷집이 약해지면 약한 때리면 꽃 쪽에 연결됐을 때는 맷집 제일 약한 차를 때려야 돼요. 그래야 제일 균등하게 많이 먹어요. 얘 뭐하지? 스킬 왜 안 썼지? 이분 일부러 져주시는 건가? 아니 스킬 왜 안 썼지? 마나 관리가 안 되셨나? 아니 좀 위험하긴 한데 주천이 스택사에서 좀 그런데. 난 뭐냐? 아 마나 좀 되겠다. 써도 되겠다. 도불이 탈 것 같아요 도불이. 무조건 쏴야 되나 이거? 안 쓰면 터지잖아 이거. 어? 안 쓴다고 이걸? 어? 미친 거 아니야? 이걸 안 쓴다고? 미쳤나? 어? 져준 느낌이... 일부러 져주신 건가? 좀 그러네요. 막 스킬도 안 쓰시고 고액조 스킬도 안 쓰시고. 시청자분이신가? 좀 그러네요.